안녕하세요. 부자아빠 주식학교 팬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많이 힘드셨죠? 시장이 조정해가지고 종목들이 이렇게 좀 빠지면서 좀 힘드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주말까지 해서 이제 하락은 멈추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이제 평정심을 좀 찾으시고 바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가진 종목이 앞으로 시세가 한번 나서 긴 조정에 들어가는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종목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올려주신 종목 진단 가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콜마 BNH. 자, 콜마 BNH는 최근에 많이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는 분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아이고, 비중이 또 70%예요.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일단 뭐더 깨버리면 안 되겠죠. 아직까지 바닥 확인이 된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신저가 내고 내려간다. 그러면 축소를 하세요. 절반이라도 축소를 하셔야 됩니다. 손절을 하시든지 축소를 하시고 만약에 깨지 않는다면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세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등은 줄 테니까. 근데 그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줄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크게 급락한 종목은 단기 반등은 나오지만은 시세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반등 나온다면 축소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창산업도 이제 비중은 좀 많은 편인데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비교적 빨리 반등이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G 하우시스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종목인데 아직 바닥이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많이 빠졌다고 해서 사면 안 돼요. 바닥이 확인되지 않으면 많이 사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도 월요일에 신저가 난다. 일단은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축소를 합니다. 절반이라도 줄이시고, 그렇지 않다면 반등 나올 때좀 비중을 가볍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바로 시장이 돌아서는 거 아니거든요. 종목이 돌아서는 거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PSMC. PSMC 비중은 조금 많은 듯 합니다만은 1,000원짜리 이하의 종목 치고는 비중이 많은 듯 하나 일단은 뭐 반등은 나올 듯 하고요. 반등 나와서 나올 때 비중을 많이 줄여 주시죠. 자, 그리고 대한광통신도 이제 하락은 멈추는 것 같아요. 비중은 더 늘리지 말고 보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신석재 가지고 있으시고요. 일신석재 비중 더 늘리지 말고 얘는 그냥 계속 행보만 하고 있죠. 이렇게 행보 이런 것들이 좀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더 늘리지는 마시되 하락은 멈추었으니까 일단 보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EE라는 종목 비중 50%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더 깨면 이제 버리셔야 되겠고 반등 나면 그냥 나오시죠. 이제 앞좀그 시세가 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EE는 이렇게 반등 올라오면은 이제 많이 줄이시든지 아니면 한번 챙기고 나오세요. 자, 그리고 KCTC도 이제 여기서 더 빠지면은 안 되겠죠. 더 빠지면은 저기 3,000원 아래로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작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시되 자꾸만 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일단 나오시죠. 자, 그리고 레드로버도 더 깨면 안 돼요. 이미 많이 빠진 겁니다. 14,000원에서 5,000원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하락한 거지만 여기서 더 깨면 안 돼요. 일단은 보유, 더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G전자. 네, LG전자 다행히 저기 10월 초에 저점은 이탈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센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비중 늘리지는 마세요. 자, 그리고 알티캐스트도 지금은 그냥 가지고 있겠습니다. 보유. 다음은 이루온. 네, 이루온도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빠졌죠. 그리고 CKEH. CKEH도 지금 이제 오늘 모습은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월요일 날또 신저가 깬다를 깨고 내려간다면은
나오세요.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만 더 깨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깨면은 축소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진양산업. 예, 진양산업 이번 조정에는 다행히 많이 조정을 안 받았는데, 근데 얘는 먼저 조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 반등은 어느 정도 줍니다. 근데 반등 나오면 좀 축소하고 싶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기획 보유하시고요. 제일기획은 항상 부진한 종목인데 더 비중 가져가지는 마시고 일단 가지고 있겠습니다. 보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오는 정도 좀 빠졌는데 비중 더 늘리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겠습니다. 근데 26,000원을 깨면은 더 하락하니까 그때는 오히려 축소할 겁니다. 지금 그냥 가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가 참 어려운 모습인데 계속해서 이게 흘러내리죠. 이게 추세라는 겁니다. 추세는 한 방향을 타면 그 방향으로 오래 진행돼요. 그래서 전환이라든지 변곡이 확인될 때까지는 사실은 좀 관망하는 게 좋은데, 일단 가지고 있는데 비중 30%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도 지금 월요일 이 지금 어제 오늘 여기를 지켜내고 있거든요. 근데 41,000원을 이탈하면서 내려간다 그러면 일단은 절반 이상 덜어내세요. 아직 바닥 확인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하락은 했지만 바닥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급등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일단은 하이마트 뭐 더 깨면 많이 덜어내거나 손절하셔야 되겠고, 근데 반등이 와도 어느 정도 진행되면 비중이 너무 많아서 탄력에 비해서는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덜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이버. 자, 네이버도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데 좀 줄여보시죠. 30% 많습니다. 일단 축소. 얘는 내일 월요일날 더 빠지거나 아니면 여기 살짝 양봉 한두 개 붙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반등 주거나 빠지거나 암튼 좀 비중이 많아서 축소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올려주신 종목 봤는데요. 이번에 좀 걱정되는 종목들, 진단받아야 할 종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심나는 종목 있으면 댓글로서 정확한 종목명과 비중 올려주시면 진단해드리니까 진단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